그 권재홍 전 부사장 관련해서 투서 문제 나왔었잖아요. 예, 그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얘기했다. 공식 투고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 예. 그 개인이 혹시 최문순 사장입니까? 여기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문순 사장 아닙니까? 여기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최문순 사장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제가 그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 못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한 대상이 최문순 사장입니까? 이 적극적인 침묵은 최문순 사장이라고 우리에게 의심하게 하네요. 최문순 사장입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치사해요. 그죠? 치사한 건이에요. 예, 직장 동료에 대하여 투고를 해서 그분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함인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공식 투고는 안 했고 개인적으로 얘기했다. 이게 얼마나 옹색합니까? 그리고 그게 개인적으로 얘기한 대상이 최문순 사장이라면 이건 뭐 공식 투고 이상인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박민규 의원님께서 얘기한 바도 있어서 사실을 추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최문순 사장입니까? 답변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최문순 사장인 것으로 심증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할 게 너무 많아서 저희 아이템이 한 10개쯤 됐는데 오늘 3개밖에 못 해갖고. 네, 그런데 지금 좀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하셨죠. 예. 그러면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 보도에 직접 개입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을 의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직무를 무슨 해야 방법이 한다고 있냐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말은 다 알고 우리가 그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공정성 확보할 거예요? 방법이 뭡니까? 방문진을 좋은 훌륭한 이사들을 뽑는 것이겠죠. 너무 엉뚱한 답변인데. 사실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뭐 관심이 있으시니까 아실 것 같은데, 이동관 전 위원장이 국회에서 그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예. 가짜뉴스 등에 대하여 어찌어찌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적이 있어요. 그중에 가장 실제로 실행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방심위 등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방심위는 가짜뉴스 심의센터를 만들었다가 지금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변하실 때는 이게 정파적인 사안이라 여당 의원이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야당 의원이 얘기하면 껌껌이 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조심해서 답하셔야 돼요. 가짜뉴스가 뭡니까? 가짜뉴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규정이 된 개념이 아니고 허위 조작 정보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그렇죠. 용어는 예, 허위 조작 그런데 정보입니다. 학문적으로 아직 개념 규정도 없는데, 방심이라는 민간 형식이지만 국가기구에서 가짜뉴스 심의센터를 만드는 거, 가짜뉴스 심의를 하는 거, 이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방통위원장은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예. 이거 세우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혼잣말 집에 가서 하셔야죠. 그걸 혼잣말이 다 들렸어요.
계속하시네. 계속하시네요. 그냥 뭐 다 들었어요. 네. 자, 질의할 게 많아서 네, 여기서 끊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간사님이 이러시는 건 빨리 질의를 끝내라는 몸부림으로 보고 네, 일단 끊고요. 재보충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